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지, 반갑지 못하겠죠. 지금 6평 내가 계속 메인 커리 할 때 이야기했는데 6평 보고 기분 좋은 사람 많이 없을 거다. 특히 이번 사탐에서는 쌍윤 하신 분들 윤리와 사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계속 했던 N수생 분들은 잘 맞추는 함정 포인트들을 벗어나는데 아 우리 정말 다가와서 이렇게 토닥여주고 싶은 우리 현역 분들 필적 문구는 참 좋았어. 햇볕이 유달리 맑은 하늘에 푸른기를 밟고. 이거 이 시가 정말 눈물 나는 시입니다. 제가 총평 캐스트 때 이 원문 보여드릴 텐데 어머니의 마음 신석정 시인이 썼던 시에서 가져왔는데 그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시험지 오니까 눈물 나고 욕 나오고 찢어버리고 싶고. 자 그러한 윤리와 사상 시험지가 지금 뭐 1컷 4호, 2컷 뭐 4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난도 문제가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막 19번에서 많이 뒷장 가가지고 막 짜증이 났을 텐데 19번 문항이 이제 여러분들 흉에 생각했던 흉의 입장에 따른 공평한 관찰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시인 부인하는 감정 그런 거 출제했던 거고. 근데 12번 홉스 문제는요. 저거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지엽적인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 역시 윤사에서 맨날 윤사 강의할 때도 막 용이냐 체냐 성이냐 정이냐 이런 데 막 구분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홉스 공부할 때 홉스는 자연 상태에 정의 부정의가 없다니까. 그게 1번에 떡 등장하니까 정답 1번이면 의심해 봐야 돼요. 뭔가 있을 수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1번이 아닌 경우가 1번이 막 정답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1번이 정답인가 라고 하면 다른 것들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뒤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16번엔 아 우리 정씨 아저씨 야경이 형! 자유우지는 선천이라니까 하늘이 부여했던 거. 그거 틀린 분들. 그리고 내가 이거는 스스 형제, 스토아파 스피노자는 결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만족의 감정, 자기 보존 이런 건 스피노자라고. 스토아파는 금욕주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역시 올해는 제가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이성적 부분, 비이성적 부분. 그런 문항을 많이들 틀리셨고 문항 수를 보니까 동양, 한국, 서양, 사회사상인데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사회사상 8번 문제에서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 롤스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윤사에서도 롤스가 아예 빠져나간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괄호 원 하나 쳤던 건 플라톤과 5, 4, 4, 12, 4, 4, 4, 4, 8에다가 그 다음에 5, 13, 20 문항이 되게 하나씩 지금 걸려있는 거죠. 서양사상과 플라톤, 사회사상의 롤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항은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데 특히 이제 사회사상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제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자주 나오는 표현대로 제자들이여 식의 탐욕을 떠나면 색수 상행식 불교의 기본적인 오온이죠. 그래서 뭔가 불성 이런 개념 등장하고 공사상 강조되면 이건 대승불교 쪽으로 가야 되고 기본적인 오온 이야기하면서 열반 자각 이때 범행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 부처 같은 맑고 깨끗한 행위가 범행이에요. 저게 범행은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나의 생은 다하였고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경지 그게 열반입니다. 그 열반의 경지는 어디에서 와? 현실에서 온다 했죠. 불교는 그거 나눠서 항상 공부를 했잖아. 윤사에서 불교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거 인정해요. 불교 생윤도 인정하고 그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잘 태어나기 위한 현실의 도덕적 수행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 지향점은 아니라니까. 다시 태어나봐 인생이 또 색수상의식 오온에 따른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온이 사라지고 오온이 재구성되는 오온의 색수상의식의 생멸의 반복 이게 생사가 반복되는 뭐냐면 수혜바퀴 윤자 돌회차 수혜바퀴처럼 돌고 도는 윤회예요. 그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서 일반이랬잖아. 니르바나, 일반, 열반에 들어가는 게 윤사, 생윤, 불교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쌍윤하라 이거야. 내가 지금 생윤 윤사 강의에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요. 막 불교, 도가, 하버마스, 롤스, 플라톤, 사회계약론, 갈퉁 이번에 쌍윤한 사람들 되게 반가웠을 걸 막 국어 문제 풀다 갑자기 백하리아 나왔지 거기 다 있네 백하리아 그리고 시험 봤더니 생윤 보고 윤사 보니까 뭐야 개소름 이거 내가 생윤 풀고 있는 거야 윤사 풀고 있는 거야 막 비슷한 게 막 겹치기 시작하죠.
사인은 해야 돼. 6편 끝나고 잘 고민해 봐. 어? 윤사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 생윤으로 와봐. 적극 공부.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태어남이 없는 경지. 윤의 고리를 끊는 거. 그게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이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제거해야 되는 삼독이라 했죠. 계정해의 삼학은 추구해야 되고, 계정해는 추구해야 되고, 불교는 말장난 잘 피해가라 했어요. 나와 세계의 관계성 부정이 틀렸죠. 앞에 문장이. 나와 세계의 관계성을 깨달아야 되고, 인연생계설. 여덟 가지 바른 수행, 팔정도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불변의 자. 불교는 실체 이런 거 부정하죠. 자성이란 개념을 실체라고 써서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중관학과 유식학파에서 쓰고 있는 거고, 실체가 없다의 자성은 자성을 불성의 개념으로 써서 자성을 직관한다. 그건 선종에서 쓰는 자성입니다.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나눠서 이해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공부하니까 막 헷갈리죠. 내세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몸과 입으로 많은 업을 쌓아야 한다. 내세에 보다 좋은 생을 살기 위한 현세의 도덕적 수행은 인정하지만, 내세 또 태어나기 위해 몸과 입으로 많은 업을 쌓아가지고 몸과 입에 따른 것을 바르게 하는 막 계율 같은 걸 지킨다. 그게 궁극적 지향점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 다음, 왜? 내세 다시 또 태어나봐 인생의 고통이라니까? 이게 지향점이 아니야. 열반의 결과인 무명, 이것도 함정 맨날 내잖아. 무명에 도달한 게 아니라 무상, 무아를 추구해야 되겠죠. 무명은 밟지 못한 상태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던 겁니다. 1번부터 헷갈리신 분들.